윤석열에 대해서 김건희가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하고 노래만 나오면 눈물을 흘린다는데 이것도 거짓말이 분명하다. 왜냐면 맨날 그거 부르고 막 그러면서 막 울거든. 노무현 생각하면서 우리 남편이 원래가 60 항쟁에 기념식에 이게 참석을 않는다는 건 노무현 정신과는 전혀 배치되는 이런 윤석열이라는 거고. 여러분 이번 60 항쟁 기념식에 윤석열 정권이 불참한 건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게요. 주최자가 정부예요. 행정안전부예요. 행안부예요. 주최자가 빠졌어요. 그 뭐냐면 정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부가 주최를 해놓고 자기 안 하겠다는 건데 정부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민생경기 위기 속에서도 윤석열 정권 아무 역할을 안 하니까 정부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퇴진하면 된다 이거예요. 행사 주체만 빠지지 말고 바로 이 자리에 걸려내놓고 퇴진해라 이거예요. 왜 이러! 국민의힘이 국보로 추종하고 무슨 기념관을 설립한다는 이승만 첫 번째 누굽니까? 국민의힘에 의해서 쫓겨난 그런 독재자 이승만. 그렇죠, 맞죠? 두 번째 박정희가 있죠. 박정희도 수많은 민주화운동가들을 죽음으로 몰고 죽였죠. 사형까지 시켜서. 마지막에 총 맞아 죽었죠. 부하한테. 세 번째 전두환이 누굽니까? 내란 수기, 반란 수기로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까지 갔다가 온자가 바로 세 번째. 네 번째도 전두환과 비슷한 노태우죠. 예, 그렇게 얘기했던 어떤 사람이 그러면 국민님이 나라를 말아먹었냐 얘기하는데 다섯 번째 김영삼이 IMF로 나라 말아먹었지 않아요. 그렇죠. 그걸 김대중 정부나 그렇죠. 노무현 정부까지 이어오면서 경제를 다시 살려놓으니까. 맞아요. 다섯 번째 오사카 출신 희대의 사기꾼 이명박을 또 찍어가지고 예, 이명박이 또 나라를 말아먹고 그 다음에 박근혜 또 찍었죠. 국민의힘 그 전신 대통령을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박근혜도 뇌물죄로 징역을 거의 20여 년 받아가지고 지금은 나와있지만 그렇게 부패한 자 이명박근혜 그 다음에 찍은 게 누굽니까? 이명박근혜보다 뭐든 서울에서 우리가 4년간 방송을 해서 폐륜하다 범죄자다 선배 처벌 꿰차고 살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윤석열을 알렸고만 당신이 또 찍었잖아.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벌인다니까 윤석열이가 일본 사냥개가 됐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그 욕할 때 냄비 근성 얘기하지 않아요. 네네. 그건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일제 만들어낸 거 하는데 나는 그 경향도 있다고 봐요. 네. 냄비 근성이 아니라면 어떻게 국민의힘이 안 없어지고 지금 윤석열 같은 사냥개 일본의 사냥개 낙가머라 순사 같은 놈을 대통령으로 찍었겠냐. 내가 기가 막힌 건 윤석열에 대해서 김건희가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하고 노래만 나오면 눈물을 흘린다는데 이것도 거짓말이 분명하다. 왜냐면 맨날 그거 부르고 막 그러면서 막 울거든. 노무현 생각하면서 우리 남편이 원래가 이것도 거짓말이 분명하다. 60 항쟁에 기념식에 이게 참석을 않는다는 건 노무현 정신과는 전혀 배치되는 이런 윤석열이라는 거고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실은 일베들이 드시기를 싫어하다는 서울의 심층 취재 결과가 있습니다. 다음에 언제 방송을 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실은 서울의 소리 조직보다도 못하다. 아무 대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이는 뭐냐면 이거예요. 옛날 어렸을 때 침 탁 뱉어가지고 탁 때리잖아요. 일로 갈까 절로 갈까. 아니, 그것도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일베 사이트에 가서 일베들 자유 게시판 글 내용 보고 정책을 세우는 거 아니냐 나는 이렇게 보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누가 시켜. 천공이 됐든 누가 뭐 건진이 됐든 그 다 정봐가지고 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저기 안진걸 소장님은 60 민주항쟁에도 참여도 하고 나도 광교에서 그 명동성당 앞에서 마스크에다 치약 발라가지고 그때는 그런 백 대표님은 넥타이부대로 참여하시더라고 저는 그때 중3 때 각이었는데 시골에서까지 집회가 있었어요. 제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제가 태어나서 첫 번째 본 게 5.18 집회였고 2학년 때 그 다음에 중3 때 유월항쟁을 봤어요. 근데 참여까지는 못했는데 고등학생 돼서 이제 그 선배님들이 데모하는 거 응원하는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번 60항쟁 기념식에 윤석열 정권이 불참한 건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게요. 주최자가 정부예요. 행정안전부예요. 행안부예요. 주최자가 빠졌어요. 그 뭐냐면 정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보통 우리가 주최해놓고 서울에서 우리가 주최해놓고 갑자기 양의상 만지면 양의상 집에 앉는 뒤에 모든 걸 맡기는 거 다른 거예요. 황당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 이유도 민주화운동 기념사표가 고의적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 후원을 준 게 아니라
항상 하는 민족민주열사 합동 추모제에 그 행사병 일부를 늘 수십 년간 지원해온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민족민주열사 합동 추모제를 준비한 팀에서 이 윤석열 꼴이 너무 기가 막으니까 막판에 윤석열 퇴진 구호를 민주운동 기념사 앞에 상의도 안 하고 그냥 포함시킨 것 뿐이에요. 누구도 잘못이 없어요. 그날에서 그 추모제 측이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당연히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민주운동 기념사 앞에는 그 구호 때문에 지원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이미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근데 그걸 핑계 삼아서 윤석열 정부가 주최자인데 정부가 안 와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민주화동 기념사표를 특별 감사를 하겠대요. 박살 내겠다는 거죠. 그러겠네요. 내 돈 문제로. 그러니까 아주 비열하고 치졸했냐 했는데 여러분 너무 이건 재밌는 게 정부가 주최를 해놓고 자기 안 했다는 건데 정부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민생경기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아무 역할을 안 하니까 정부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퇴진하면 된다 이거예요. 행사 주최만 빠지지 말고 바로 이 자리에 걸려내놓고 퇴진해라 이거예요. 대한민국이 예, 어떤 민주화로서 요만큼 경제도 활성화 발전이 됐는데 전부 이걸 무시하고 60 민주항쟁에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거기에 참여를 했을 텐데 이것까지도 예, 그 일베 논리로 예, 민주화운동도 그거 뭐 북한을 이렇게 했다 북한 간첩이 되려서 했다 이렇게 앞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안 나온 거예요? 이 부분에 양희삼 목사님 네. 이거 정말 국민들이 분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